이 공유형 사업화는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성공 CEO가 경영 진단 및 개선 방안과 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 마련과 혁신 성장으로 이익을 공유하며 소상공인 간의 협력과 상생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가치가치샵 한석준입니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축, 700만 소상공인. 성공 신화를 꿈꾸며 야심차게 창업을 했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듭니다. 불청객과도 같은 이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찾아오면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그런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프로젝트, 이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이익 공유형 사업 멘토링, 가치가치샵. 오늘 소개해드릴 소상공인 업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의 중심지 대전에 위치했다는 건데요. 자, 가치가치샵의 컨설팅을 의뢰한 대전의 소상공인 업체 궁금하시죠? 아닌가요? 저만 궁금한가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궁금하셔야 되는데. 원성환 아빠의 딸 원진입니다. 본인에게 되게 만경적이야? 되게 동네에서 되게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 잘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빠의 넓은 터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빠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도 안경사로서 안경업계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걸 봐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 안경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안 좋은 직업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안경사를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아빠는 되게 도전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실패든 아니든 간에. 저 앞에서도 잘 울고 하세요. 근데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다 같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별로 뭐 우리 같이 해서 도전해서 그 결과가 어떻든 도전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변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홍도동 소상공인, 뼈채 소상공인 드림안경 콘택트를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 원성완이라고 합니다. 15년 전에 안경을 오픈했을 때는 제가 좀 망했던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오픈은 한 7년 정도가 됩니다. 이 안경업을 한 20년 넘게도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 원민, 3대 부자가 동문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할게. 매출이 가면 갈수록 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안경이 패션으로도 인식은 되긴 했었지만 대부분은 안경사의 권유에 의해서 안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0년대 지금은 전혀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말을 잘 안 들어요. 저희 안경사 말을 잘 안 듣고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안경테를 사온다든지 선글라스를 구매해온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도수만 안경원에서 교체를 하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분해서 됐어요. 그냥 해드릴게요. 네? 네, 해드릴게요. 다음에 안경 할 때 오세요. 안경을 마시게 부를 때? 네, 그때 꼭 오세요. 네.
안경하러 왔는데. 네. 안경하러 왔는데.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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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네, 다비치. 박상진.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드릴 거고, 자연스럽게, 너무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그럼 제가 지금 들어가서 낱낱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아, 처음 왔어요. 처음이세요? 예. 시력 검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안경 잊어버려가지고. 예. 근데 얼굴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얼굴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제가 몸결이 평범하게 생겨서. 예, 이쪽 와보세요. 예. 검사해드릴게요. 뭐 하는가 봐요? 테레비. 제일 촬영. 예. 오늘 좀 아까부터. 예. 뭐 좀 성함이 이. 예. 성민. 성자 민. 민자. 네. 됐습니다. 나오셔도 되고요. 예. 얼굴이 이렇게 뭐 적으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크죠. 네, 좀. 예. 여유 있게 가볼게요. 한번 빼볼까요? 이거 거울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네. 사이즈는 그 정도. 얼굴이 커가지고. 네. 웬만한테는 좀 그렇죠. 네. 싸게 해주실 거죠? 예, 그럴게요. 최대한 싸게 해드릴게요. 예. 11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어요. 사실은. 사실은. 네. 제가 오늘, 다비 장기 체인에서. 아, 박흥대, 박흥대 본부장이구나. 네. 아.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예, 반갑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한번 매장 아, 말씀드릴게요. 그렇구나. 네. 진짜 깜짝 놀랐어. 당연히 전 100% 손님인 줄 알았어요. 100% 제 손님이구나. 근데 많이 뵌 분이에요. 왜냐면 이 안경 어깨라는 게 대부분 다 안면들은 있어요. 부무장님 뵌 적은 한 13년 전에 뵀어요. 13년 전에. 그러니 기억이 안 나죠. 전혀 안 나죠. 제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네. 와보기는 처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암행으로 올지 몰랐어요. 아, 박홍대 본부장 손님 같기도 하고, 검사실 들어갔을 때, 네. 제가 안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네. 제 이름 이야기를 못하게 했더라고요. 성함이? 네. 이. 네. 성민. 성자. 민. 민자. 네. 고객 관점에서 본다 생각해보면, 네. 고객이 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들어왔는데, 네. 뭘 해야 될지 제가, 네. 좀 약간 벌쭘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관계 마저 해주시고, 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요즘 또 코로나 시대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 네. 뭐 불편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잠깐 제가 두리번 살펴야 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부분은 고객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제 검사실 들어가서 이제, 예. 물어보다 보니까, 예. 전문적인 느낌의 어떤 상황을, 예. 좀 더, 예.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아, 네,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예. 제가 조금 과연 고객이라면은 이 매장에서 안경을 구매를 할까? 그럼 내가 고객이라면 진짜 나 저 매장에서 안경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매장에 들어오게 됐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네. 검사 항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레드그린 테스트조차도, 네. 네.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네. 지금 가거든요, 범인은. 네.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셔서 하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데 가니까 이런 검사하시는데 이런 검사가 왜 이렇게 뭐 없지? 네, 그런 소리 많이 듣긴, 네, 했어요. 그런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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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매장에 고객이 많아서 우리가 조금은 뭐 건너뛸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요즘은 허락이 안 되는 시대에 있어 장비는 갖춰져 있는데, 네. 그 활용하는 부분이, 네.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시력 거만이 너무 간단히 소비자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 100% 인정. 네, 100% 인정.
좀 더 많은 검사법들이 많거든요. 생략을 하고 안 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게 틀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 교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고객들은 우리 안경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멘트 하나하나, 그다음에 그 안경사의 어떤 손길 하나하나에 이 매장은 잘하는구나,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거를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가격은 착한 네. 가격인데 네. 고객에 대한 전문성을 올려주는 부분에서는 이제 네. 그 좀 제가 말해도 좀 좀 더 업을 시켜야 됐다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원래 이렇게 너무 인정 빨리 하면 제가 대화 안 되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나오더라도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기 원 대표님이 어떤 이제 받아들이는 마인드인 분 굉장히 좀 저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잘만 한다면은 이런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끔 좋은 어떤 선례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객 돌아왔을 때 예. 맞이하는 인사 부분이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면 예. 예. 그때 이제 안경사가 어떠한 이제 멘트를 하냐에 따라서 이 고객이 우리 고객이 되느냐 그냥 가는 고객이 될 건데 그래서 첫 맞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코너가 이렇게 구성하셨는데 위에다 좀 크게 1만원, 2만원, 3만원에서 5만원 코너 디스플레이 해놓으면 안경사가 설명하기 전에 치가 어디라는 거를 바로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쪽에 네. 보시면은 이 매장을 알리는 것이 이게 캐노피가 쳐져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네. 옆으로 갈 때는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안경님의 느낌이 안 든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안 칠 수 없다면은 네. 사실 이런 기둥 쪽이나 이런 기둥에다가 우리 네. 매장 이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거를 네. 해놓으면 좋겠고 네. 혹시나 스피커 같은 거를 좀 설치할 수 있으면은 네. 이제 이메 여기 안경점 위치가 있다는 거 꼭 네. 다른 일반 음악도 틀고 드림 안경에 대한 간단한 어떤 멘트가 나오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고객님 휴식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동선 위치를 조금만 좀 변경시켜가지고 네. 이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끝쪽이라든지 네. 좀 남아 쉼터를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셀프 뭐 카페 바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표현해 놓으시면은 고객이 또 집객이 더 많이 될 거라서 좀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전국에 안경점이 한 만 개 정도가 넘는데 네. 왜 그 많은 그 안경점 중에 우리 드림 안경에 고객이 와야 되는지에 대한 네.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고객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많이 뺏기더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경을 하려면 안경을 와야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를 활용을 잘해서 안경을 찾고 만들고 하는 거는 우리 매장에서 할 수 있는 구성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 1인 매장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네.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매장도 네. 많이 있고요. 네. 그런 걸 또 하신다 그러면은 네. 진짜 저는 뭐 이 우리 드림 안경 매출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네. 성장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잠깐 저희가 두 분의 안목을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원 대표님하고 네. 우리 성공 CEO 우리 본부장님하고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안경을 각각 세 분의 스타일에 맞게 만든 안경 두 분은 일반 안경을 쓰셨었고 한 분은 선글라스를 쓰셨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원 대표님부터 네. 하나씩 착용해주시고 네. 네. 어떤 포인트로 보여주시는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얼굴이 좀 작으신 편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신 얼굴인데 세련되고 좀 샤프해 보이는 이 컨비네이션대로 선택을 해드렸고요. 메탈형으로 메탈형이 돼 컨비네이션으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동양인, 그냥 동양인 자체의 얼굴이기 때문에 유행 안타는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이제 그 쓰신 안경 스타일이 조금 답답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피부 톤도 좀 밝게 보일 수 있고 좀 가볍게 보일 수 있는 스타일로 좀 이제 프레임을 선택해 봤습니다. 고객님은 사실 지금 이제 의상 스타일도 이제 굉장히 화려하시고 지금 이제 머리 스타일도 이제 젊은이 못지않게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좀 밝은 톤으로 좀 화사하게 잡았고요. 일단 이제 라운드 형태로 하신 것이 좀 더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 잡고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는 지금 선글라스 끼 정도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눈에 어떤 빛이 굉장히 약하신 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 톤으로, 그 다음에 스퀘어형으로 좀 저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이 잘 매칭을 해주셨다 하신 분한테 줌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컷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하나, 둘, 셋! 공장님의 스타일을 더 감독님들이 선호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고객님들이 판단하신 선택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다 그걸 결정해 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고객님들은 다 본부장님이 선택하신 걸로 훨씬 더 선글라스나 안경을 선택을 해드릴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권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눈에 좀 돋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아, 역시 탁월하십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직구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안경업계의 큰 어떤 문제로 지금 대두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찾다 보면은 우리의 본질이 되는 어떤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경원의 본질을 어떻게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잘 만들어 놓느냐에 좀 방안을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하루에 요즘 한 손님이 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시죠. 네. 예, 특히나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그렇긴 한데 예. 저희 안경원들도 보니까 이런 사태에도 매출이 빠지는 매장도 많이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도 매출을 이제 5% 10% 성장한 매장도 꽤 있습니다 보면은 그 매장들이 사실은 안경사의 전문성 그리고 이제 그 환경보성 부분에서의 그 좀 디테일화하고 그다음 고객 편의 위주로 바꾸는 부분 가격 동선적인 부분에서 고객이 이제 들어왔을 때 쭉 이렇게 보통 이제 훑어봅니다. 훑어보는데 고객은 보통 3초 정도 지나면은 아 내가 이 안경원에서 안경을 해야 되구나. 아니면 그냥 잠깐 이따 가야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보면 고객이 3초 정도의 어떤 스크린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눈에 보이도록 딱 해놓으시면은 그 고객은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객의 동선에 맞춰서 진열 시스템을 갖춰달라 100% 다 수긍할 예정입니다. 뜯어 고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근무 같이 하는데요. 예. 실제로는 제 친딸이에요. 아, 이번에 그래요. 미니시네요, 이렇게. 안경과학과 졸업하고 연어 따서 아빠 밑에서 좀 배워보겠다고 이번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졸업하신, 올해 졸업하셨어요? 네, 네. 네 어디 학교에서 배울 때하고 이게 실제로 매장에서 현장에서 근무해보신 거 어떠세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좀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좀 고객 응대하고 좀 전문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좀 더 많이 더 이제 연구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네. 아버님이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이야기했는 몇 가지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네. 들어보시면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막 지적을 해요. 아빠 이런 거는 이렇게 해. 우리 안경원에서 젊은 층 좀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단호히 말하고 아빠가 얘기를 하면은 저도 좀 보완할 점을 잘 지적을 하고 말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막 변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멋있고 도전하는 모습이 한결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냥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고 아빠 사랑해.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정립이 되는데 일단은 고객 응대 프로세스가 정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진 구성을 새로 뭐 돈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재배치, 재구성하는 필요성이 있다 생각 들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전문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 개선이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문의 속에 좀 그림을 그리고 있고.
더도 덜도 말고 이렇게 열심히만 살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하자면 할 수 있는 노력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 우리가 원하는 성취감은 느낄 수가 있어 보이니까 가능성을 갖고 한번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부 간판 LED 패널 설치인데요. 제가 부족했던 그 간판 부분, 그 외부 광고 부분을 지금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시대니까 방역 안심 안경을 우선 홍보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안경원이 국내 최초로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중점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패널 설치 후에 SNS 광고 또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장님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면은.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가구도 지금 새로 설치하셨고, 네. 예, 또 이렇게 나이트 패널도 곳곳에 많이 설치하셨네 보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변화를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보면. 아, 예, 이렇게. 예. 외부 안경 태 진열장하고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 진열대를 시설을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동선 부분인데 저 지난번에도 곽흥대 본부장님 말씀하신 소비자가 쇼핑하기 좋은 그런 동선 개발을 좀 더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이 매장의 어떤 이제 차별화 전략이 그렇죠. 이제 착한 가격이니까 그걸 표현하시겠다. 밖에 보시니까 이제 곳곳에 패널도 그런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입구에 보니까 제가 지난 말씀드렸던 클린 매장이라는 예. 그것도 이제 나이트 패널 잘 넣었더라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많이 이제 보강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장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적인 내용을 표출하기 위해서 지금 나이트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안에 고객들이 이 매장이 갖고 있는 그런 전략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 지금 판단되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외부에서 보이는 차별화 전략이 고객이 내부로 돌아왔을 때 동일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응대 프로세스가 개선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 부분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런 점들을 성공 CEO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시설을 좀 더 투자를 열심히 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지원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같이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는 거를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획은 자꾸 재투자하고 가게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고객분들의 그 신의와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안경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사실 촬영 중에 알게 된 건데 드림 안경 콘텐트 사장님께서는 전부터 이익 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관공서들과 MOU를 체결해서 직원 할인도 해주시고 또 동사무소에 무료 안경 지원도 하고 계신다고. 역시 전국 유일한 착한 가격 안경원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체는 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좀 마음속으로 막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일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성공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쓰는 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널리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